진보를 내세워서 한 교육, 부산교육이 가장 평준화가 되어 부산에서 교육 못 시켜. 울산을 전학을 간다. 그게 사실입니까? 나의 자녀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는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알 권리를 박탈시키면서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좌파 교육이 가장 핵심이 뭡니까? 노동력이에요. 과학을 어떻게, 과학의 중요성 이런 걸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학은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인성이에요. 진보를 내세워서 한 교육, 부산교육이 가장 평준화가 되어 심지어 나 우리나라 못 살겠다, 이민 가난다 하고 이런 이야기 하듯이 부산에서 교육 못 시키겠다, 차라리 가까운 울산 가서 교육시키자, 고등교육은 울산이 더 유리하다 하더라, 이런 부분에서 후보님이 그분들을 잡아둬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평준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부산에서는 뭐 교육을 못 시키겠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상위권 친구들이 울산을 전학을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죠. 서울 전공을 담보하지 않잖아요. 지금 한 줄 세우기 식이라는 나의 수월성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 특히 고등교육을 더 심화시키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부산에서는 이 한계가 있으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울산이나 대구로 전부 전입해 간다라고 한다는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산의 교육이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뭐 떨어지다 이런 게 정부나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런 수치나 뭐 이런 건 있습니까? 네, 이게 교육청 직무수행평가와 기간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중하위권을 맴돌 고 있습니다. 부산 교육청이. 그러다 보니까 진보 교육감이 말한 교육의 다양화, 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부모님이 최근에 뭐 평준화 이야기도 하시던데. 하향 평준화를 평준화라고 하죠. 좌파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한 줄 세우기식이라는 이명하에 시험을 없앴잖아요. 그 수행평가만이 부산 시민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자기 자식이 어느 수준 어느 교과목에 능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또 특기 적성에 어느 것이 강점이 있는지 잘 아는 학부모님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되시면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좌파를 하려고? 당연히 저는 기초학력 진단평 갈 겁니다. 초등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업 성취도 평가 반드시 할 겁니다. 각 교과별로. 이거는 부모도 나의 자녀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는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알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은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만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학은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또 초등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인성입니다, 인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인성교육. 지금 봐보세요. 이 좌파 교육이 가장 핵심이 뭡니까? 노동교육이에요, 노동. 과학을 어떻게, 과학의 중요성 이런 걸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자라는 아이들에게 학업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학업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인성이에요. 부산 시민들께서 꼭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저는 초등의 경우에 기초학력 평가 반드시 할 겁니다. 기초학력도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인권이다. 단계 인권이 아니라 기초적으로 아이들이 알아야 되고 해야 될 게 그것도 인권이라고 나는 겁니다. 이야, 오늘 뭐 질문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숙연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사실 부산에서 기술고등학교에서 세계대회 나가면 부산에서 막 뭐 1등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부산의 특성화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건데 다른 직업군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을 다양성을 열어줘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다양성을 없애버리다 보니 자꾸 이 교육이 망가지지 않아요. 지금 현 교육감이 교육계하고 갈등이 첨예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불통행정이란 말이죠. 그럼 교육감 되신다면 어떤 행정을 펼칠 예정이신지. 교육에 있어서 교육 공동체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교육이에요? 불통이잖아요. 그렇죠. 주입식 교육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한쪽에서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되죠. 소통이 안 되면 주입식 교육? 그건 교육 아니에요. 자, 이제 이번 동시지방선거, 특히 교육감 선거가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중요한 선거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성장해 나가는가, 아까 인성과 배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까지 센티비 시사입니다. 명품 배우 고인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립과 2030년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 BNK 부산행이 함께합니다.